감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주찬, 박해통구, 산림경제, 임원16지, 농정회유, 고사신서, 해동농서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감식초, 주찬, 저자미상이고요. 1800년대 초엽이고 감식초 또는 시초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감식 주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감식초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자미상이고 1800년대 초여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고요. 여러 해가 지나도 다시 감을 넣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박해통구,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감식초 만드는 법, 시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요. 감이 빨갛게 익으려고 할 때 따서 곡지를 제거하고 항아리에 담는다. 2. 날짜가 오래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항아리 속에 담가 놓으면 좋은 초가 된다. 4. 식초를 다 사용하면 다시 술을 붓거나 누룩을 구워 항아리 속에 담가 놓는다. 5. 몇 년이 지나 감을 다시 넣지 않아도 맛은 아주 달고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감식초 시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감식초 시초는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감이 막 붉어지려 할 때 따서 곡지를 따버리고 항아리에 담는다. 곰팡이가 슬면 맑은 술을 붓고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담근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감식초 만드는 방법 시초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고사찰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맑은 술은 청주입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임원 16지에 나와 있는 감식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8월에 저절로 떨어진 감을 주워 항아리에 담고 두텁게 덮어 싸서 두면 곰팡이가 생긴다. 맑은 물을 항아리 가득 붓고 좋은 술을 넣어 숙성되면 떠서 사용한다. 산림 경제부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 감식초와 대추식초 만드는 법 해서 시초법, 대조초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감식초, 대초식초. 감식초는 4단계, 대초식초는 3단계인데요. 1. 감이 빨갛게 익을 때 따서 꼭지를 제거하고 항아리에 담아둔다. 2. 시간이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항아리에 담가둔다. 바로 좋은 식초가 완성된다. 4. 식초가 떨어지면 다시 술을 붓고 구운 누룩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식초 1. 대추뿌리를 잘라 항아리에 담아둔다. 2. 시간이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항아리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이고요. 감식초 시초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바로 좋은 초가 완성된다. 초가 다 떨어지면 다시 술을 붓고 누룩을 불에 구워 넣는다. 비록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감을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해동 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바로 좋은 식초가 완성된다. 식초가 다 떨어지면 다시 술을 붓고 누룩을 불에 구워 담그면 비록 몇 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감을 넣지 않는다. 안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리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잡방 김융 1500년대 초고요. 고리초 만드는 법 조고리 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태블릿 등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오청가의 고리초 만드는 방법 1.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평평하고 반듯한 돌을 놓고 그 가운데에 물이 새지 않는 항아리를 놓는다. 2. 항아리 안에 노동이와 질동이로 각각 한 동이씩 물을 붓는다. 3. 좋은 누룩 5대와 고리 5대를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덮는다. 4. 3일째 날 품질이 중간쯤 되는 쌀 한 말 한 대를 깨끗이 씻어서 푹 불린 다음 건조시킨다. 5. 그 쌀을 쪄서 익히고 후 김이 새기 전에 항아리에 넣는다. 6. 항아리 입구를 청포와 종이로 단단히 밀봉하고 뚜껑을 덮는다. 7. 21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으나 한 달 동안 삭히면 초 맛이 더욱 더 좋다. 식초를 다 쓸 때까지 항아리 위에 혼잎을 두텁게 덮어둔다. 고리초 세동이 만드는 방법 1. 물을 질동이로 한 동이, 노동이로 두 동이를 붓고 좋은 누룩 7대 5홉과 고리 7대 5홉을 함께 항아리에 담는다. 2. 셋째 날 되면 중미 한 말 7대를 앞서 방법대로 쪄서 김이 새지 않게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질그릇동이, 종이, 이불, 노동이가 필요합니다.
급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사시급초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정화수 두 병과 누룩 5홉을 먼저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있어서 7일이 지나 여러 보아 맑게 되었으면 맛이 좋다. 항아리나 쓰는 그릇은 날 물이 닿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1. 정화수 두 병과 누룩 5홉을 다섯 홉을 항아리에 담는다. 2. 백미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밥을 짓는다. 3. 김이 나기 전에 항아리 담아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봉한다. 7일 후 쓴다. 방법 두 번째는요. 1. 백미밥을 지어 김이 나가기 전에 항아리에 넣고 단단히 봉한다. 2. 항아리를 두껍게 싸서 온돌에 보관한다. 3. 7일 후 누룩을 밤톨만한 크기로 부숴 골고루 박아두고 미지근한 물을 떠다 붓는다. 자, 팁인데요. 초밥이 촉촉해질 정도로 적신다. 7일 후 여러 보아 맑게 되면 쓴다. 항아리나 쓰는 그릇은 날물이 닿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꿀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요구 1835년경 꿀식초 만드는 방법 밀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비탕. 끓이물에 꿀을 탄다. 뜨거울 때 병에 넣고 병 주둥이를 단단히 막고 따뜻한 곳에 두면 초가 완성된다. 지금 뭐 살림 경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끓인 물에 꿀을 탄다. 2. 뜨거울 때 병에 넣고 병 주둥이를 단단히 막고 따뜻한 곳에 두고 발효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이 필요합니다. 다시마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이고요. 다시마 식초 또 다른 말로 곤포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석영, 기영, 근영, 혈영, 유경 등의 다섯 가지 혹을 치료하려면 다시마 두냥을 씻고 손가락 크기로 자른 다음 식초에 담갔다가 입에 넣고 그 즙을 빨아 먹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혹이니까 몸 안에 나는 다양한 혹 종류겠죠. 조리법 1. 다시마 두냥을 씻어 손가락 크기로 자른다. 2. 식초에 담근다. 너무 간단합니다. 대두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요구 1835년경이고요. 대두식초 만드는 방법 대소두 천세고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대두 한 마를 물에 불려 윤기가 나도록 푹 익혀 볕이 바짝 말려 술을 부어 넣는다. 양은 상관없이 적당한 비율로 만든다. 식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대두 한 마를 물에 불린다. 2. 윤기가 나도록 푹 익힌다. 3. 볕에 바짝 말려 술을 부어 넣는다. 양은 상관없이 적당한 비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맥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고사신서 두 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대맥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리 한 말로 술을 담가 걸러내어 항아리에 담는다. 밀 네 대를 누렇게 볶아 뜨거울 때 항아리에 섞어 놓고 양지 바른 곳에 두었다가 맑아지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보리 한 말로 술을 담가 걸러내어 항아리에 담는다. 2. 밀 네 대를 노랗게 볶아 뜨거울 때 항아리에 섞어 담는다. 양지 바른 곳에 두었다가 맑아지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맥초에 대한 기록 고사신서 서명 1771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대맥초나 소맥초 한 근 백복령 가루 4냥을 생우유에 넣고 섞어 사방 1촌의 크기로 크기의 떡을 만들어 삶아 익혀 배부르게 먹으면 100일 동안 배가 고프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대맥초 또는 소맥초 한 근 백복령 가루 4냥을 준비한다. 2. 이를 생우유에 한배 넣고 섞어 반죽한다. 3. 이의 반죽을 사방 1촌 크기 떡으로 만든다. 4. 빚은 떡을 삶아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주찬, 박해 통고, 조선 무쌍, 신시 요리제법, 우리 음식, 한국 요리, 조선 요리제법, 임원 16지, 이조 공정 요리 통고,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고사 신서 등 10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주찬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초여 대추식초 조초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대추가 반쯤 익었을 때 감초 담그는 법으로 담근다. 또 창포초도 이 방법으로 하면 매우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 조리법 1. 대추가 반쯤 익었을 때 항아리에 담아둔다. 2. 1이 오래되어 곰팡이가 피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그을려 담가 두면 좋은 초가 된다. 4. 초가 거의 없어지면 다시 술을 붓고 으슬린 누룩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 통고 저자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 대추식초 만드는 법 대조 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대추가 반쯤 익었을 때 따서 감식초를 만드는 법대로 불려서 식초를 만든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항아리에 필요합니다. 조선무쌍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대추초, 대조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팁으로는 손으로 꼭 섞으면 껍질이 다 상하기 쉬우므로 그릇을 이리저리 굴려서 섞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하고요.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31페이지고요. 대주초 대조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대추를 물에 잘 씻어 술에 불려 찐다. 이 꿀과 물을 넣고 끓여 졸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요리 윤서석 1966년 238페이지고요. 대추초 원문입니다. 3인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재료에 대한 설명, 조리법 1, 2,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를 먼저 볼게요. 대추 1컵 100g, 설탕 4분의 1컵, 물 4분의 1컵, 계피가루 1티스푼, 열량 330칼로리, 단백질 2.1g 이렇게 되어 있고, 조리법에는 1. 대추를 깨끗이 씻어 쪄서 부풀려 부풀게 한다. 2. 설탕과 물로 자주 물로 졸여 자주색 가까이 될 때 계피가루 넣고 건져 담는다. 졸일 때 저으면 대추 거죽에 설탕이 하얗게 두께가 지기 쉬우므로 조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요리집 제법 방신영 1921년 61페이지고요. 대추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번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팁으로는 섞을 때에 손으로 섞으면 껍질이 상하기 때문에 그릇을 까불러서 섞어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루 그릇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조초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후세에 있는 전세초라고 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1. 대추가 반쯤 익었을 때 따서 항아리에 담고 두텁게 싸서 덮어둔다. 2. 곰팡이가 생기면 맑은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붓는다. 3. 좋은 술을 부어 발효시킨다. 되어 있고요. 방법 2. 1. 반쯤 익은 대추나 벌레 먹은 대추 한 마리과 물 한 덩이를 항아리에 담는다. 2. 뚜껑을 단단히 밀봉을 발효시킨다. 다 쓰면 다시 물을 부어 넣는다 되어 있고요. 방법 3. 1. 맛이 변질된 대추를 항아리에 담아 썩힌다. 2. 술을 부어 양지에 두고 발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2조 궁정요리통고 한이순 황혜성 이혜경 1957년 188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대추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원문에 재료가 대추 3옵, 설탕 3분의 1컵, 참기름 소금, 실백 소금. 번역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추 3옵, 설탕 3분의 1컵, 참기름 조금, 잣 조금, 계피가루 조금 이렇게 필요하고요. 조리법은
네, 1. 대추는 물에 불려서 물기 없이 깨끗한 행주로 닦아서 참기름과 설탕이 버무린다. 2. 이를 중탕으로 찐후잣 하나씩 받고 계피가루를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이고요. 28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대추초, 사철 되어 있는데요. 사시사철, 1년 내내 할수 있다. 그 뜻이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재료, 대추 중과거 30개, 황설탕 한 큰술, 기름 1 작은 술, 계피가루 2분의 1 작은 술, 잣 5큰술, 이렇게 재료가 필요하고요. 네, 번역문, 조리법입니다. 1. 대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30분가량 불리고 2시간 정도 찐다. 2. 참기름 한 숟가락에 설탕을 섞어서 뜨거운 대추에 버무린다. 3. 이것을 중탕에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뜸을 들인다. 4. 3회 계피가루를 골고루 뿌리고 그릇을 들고 까불러서 잘 섞는다. 5. 대추꼭지 쪽에 잣을 한 개씩 박아 놓는다. 밤초와 곁들여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이고요. 조초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대추가 반쯤 익었을 때 위, 감식초의 방법처럼 담근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대추는 반쯤 익었을 때 따서 항아리에 담아둔다. 2. 며칠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이를 항아리에 맑은 술을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이의 항아리에 담는다. 바로 조은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도라지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박해통곡, 임원 16지, 농정해요 등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박해통곡 저자 미성이고요. 18세기 이후 도라지 식초 만드는 법, 길경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도라지의 양에 상관없이 껍질을 벗기고 찢는다. 2. 뜨거운 햇볕에서 말려 항아리에 넣는다. 3. 좋은 청주를 부어 넣으면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이고 길경 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도라지의 껍질을 벗기고 찢어서 햇볕에 말린다. 2. 사계 항아리에 넣고 좋은 청주를 부어 넣고 발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도라지 식초 만드는 법 길경초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도라지 뿌리를 껍질을 벗겨 찢고 햇볕에 쬐어 말린다. 2. 사기 항아리에 넣고 청주를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 항아리 필요합니다. 동주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협 1500년대고요.
동주초법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춘추를 다 걸러냈으나 맛이 변질되어 마실 수 없는 것은 모두 초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세하게 나와 있고, 날이 오래될수록 맛이 더욱 좋다. 되어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태블릿이나 노트북, 뭐 PC에서 큰 화면에서 보시고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리법 방법 1, 방법 2가 있는데요. 1. 술 한 말과 물 세 말을 함께 항아리 담아 햇볕에 쪼인다. 춘주를 다 걸러냈으나 춘주에 대한 거는 전통주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주를 다 걸러냈으나 맛이 변질되어 마실 수 없는 것은 모두 초로 만들 수 있다. 2. 비가 오면 동이를 덮어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날씨가 맑으면 동이를 내려놓는다. 7일이 지나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어도 옮기거나 젓지 말고 그대로 둔다. 3. 수십일이 지나면 식초가 된다. 곰팡이가 가라앉아 맛과 향이 더욱 좋다. 날이 오래될수록 맛이 더욱 좋다 되었고요. 방법 2. 1. 술 두 섬에 매콘 한 말과 좁쌀밥 여섯 말을 조금 따뜻하게 하여 넣고 술주걱으로 저어준다. 2. 넓은 무명천으로 항아리 입구를 덮는다. 3. 14일이 되면 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 동이, 넓은 무명천이 필요합니다. 만년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임원 16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용기 1936년이고요. 32페이지 만년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여름에 담그되 맛이 변한 술을 쓴다. 그 다음에 여기 조리법은 1. 쌀, 노룩, 물을 비율대로 잘 버무려 독에 넣는다. 2. 단단한 숯 피운 것을 속에 넣었다가 바로 꺼낸다. 3. 즉시 봉하여 한 달을 두면 초가 된다. 초를 다 쓴 후에 맛이 변한 술을 부어두면 다시 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숯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만년 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초는 제일 진한 초로 민간에서 쓰는 간단한 방법이다. 화한삼 제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맛이 변한 술로 쌀, 식초, 물을 같은 비율로 모두 함께 섞어 항아리에 빚어넣는다. 2. 빨갛게 핀 단단한 숯을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바로 꺼내고 재빨리 항아리 주둥이를 밀봉한다. 1개월이 지나면 식초가 완성된다. 식초를 사용한 다음 맛이 변한 술이 있으면 항아리 속에 돌려가면서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숯이 필요합니다. 매실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거구요. 검은 매실 식초 만드는 법, 천리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실을 제거한 오매 한 그릇을 식초 5대에 하루 동안 재워 햇볕에 말린다. 2. 다시 초에 담갔다가 햇볕에 초가 다 날아갈 때까지 말린다. 3. 말린 것을 찧어 가루를 만들고 초에 반죽하여 쪄서 떡을 만든다. 4. 찐 떡을 가시 연반만한 크기의 환을 만든다. 5. 쓸때환두 개를 탕 속에 넣으면 좋은 초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매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매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오매 익는 것을 따서 복숭아초와 같이 만든다. 또 다른 법은 오매가 누르게 익은 것을 한 말가량을 물에 담가 하루만 지나면 쓴 즙이 나오는데 이때 퍼내어 소금 세 대를 뿌리고 돌로 누른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먹는 우메보시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매즙을 낸 후에 매실을 볕에 띄웠다가 다시 절여두는 것을 매실장아찌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1은 오매 익은 것을 따서 복숭아초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매가 누르게 익은 것을 물에 담가 하루만 지나면 쓴 즙이 나온다. 2. 퍼내어 소금을 뿌리고 돌로 누른다. 3. 하루 밤낮 만에 매즙을 따로 항아리에 담아두면 매초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매와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매초방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6월에 만든다. 매실절이는 시기에 취한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화한 삼재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노랗게 익은 생매실 한 마리를 물에 하룻밤 담가 쓴 즙이 나오면 건진다. 2. 소금 세 대를 뿌리고 돌로 짓눌러 하룻밤 둔다. 3. 매실즙이 흘러나오면 건져내어 햇볕을 쬐어 말린다. 4. 다시 앞의 매실즙에 담가 둔다. 5. 이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매실즙을 항아리에 담아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목동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은잡방 김유 1500년대 초고요. 목동초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으름 덩굴 말린 것을 목통이라고 합니다. 이걸 30근 물 3동이 소금 작은 주먹으로 4줌을 섞어 항아리에 담아 따뜻한 곳에 둔다. 3일이면 사용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목통 30근 물 3동이 소금 작은 주먹으로 4줌을 섞는다. 2. 항아리에 담고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 3일이 지나면 쓸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미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1. 1번부터 5번, 5단계까지 있는데요. 자, 1. 묵은 쌀 5마리를 잃지 않고 물에 담가 7일 동안 매일 2번 물을 갈아주면서 담근다. 2. 불린 쌀로 밥을 지어 뜨거울 때 곧장 항아리에 넣고 평평하게 눌러 단단히 밀봉하여 더운 기가 새지 않게 한다. 3. 다음날 뒤집어주고 이후 7일째 되는 날에 개봉하여 다시 뒤집어주고 정화수 세 섬을 부어 넣는다. 4. 다시 7일 후에 개봉하여 한번 골고루 저어주고 밀봉한다. 5. 14일째 되는 날에 다시 저어주고 21일이 지나면 좋은 초가 만들어진다. 이 법은 아주 좋은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밀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해동농서, 고사신서, 농정회유, 산림경제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밀로 초를 만드는 법, 소맥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돗자리, 항아리, 키, 당나무 잎 또는 뽕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산림경제에 나와 있는 밀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한 동이에 밀한 마리를 넣고 해서 끝에 이 법은 항상 쓸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팁으로는 만약 초가 다 떨어졌으면 청주를 첨가해도 맛이 처음과 같아진다. 이 법은 사계절에도 모두 쓸수 있다 해서 사철용으로 사시사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릇, 항아리, 푸른 배천, 복숭아 나뭇가지, 볏짚이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밀초법 만드는 법 밀식초 만드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죠? 예,
큰 태블릿이든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1,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방법 1은 총 6단계, 49일 정도 지나면 발효된다 되어 있고요. 방법 2, 얘는 7단계 되어 있고, 14일이 지나면 사용한다. 쓸때 맛이 변했다면 윗면에 떠 있는 흰 거품을 건져내고, 누룩을 깨서 큰 조각으로 만들어 검게 구워 항아리 속에 박아둔다. 만약 초가 다 떨어 사용하여 떨어졌으면 청주 또는 소주를 고안해 후주를 첨가해도 맛이 처음과 같아진다.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방법 1에는 사자리, 키 항아리, 방법 2에는 복숭아 나뭇가지, 푸른 헝겊, 항아리, 집과 쑥으로 만든 덮개 등이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음 1771년 소맥초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맥, 밀을 분량에 상관없이 깨끗이 잃어 맑은 물에 3일간 담갔다가 건져내어 물기를 말리고 찐다. 이렇게 해서 49일이 되면 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49일이 되면 익는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달 사자리 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거가 필요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팁으로는 식초를 담근 지 49일이면 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 사자리 항아리 키가 필요합니다. 밀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조선안조실록, 주방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렇게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저자 미상이고요. 15세기에서 19세기 밀촉, 다른 말로도 납촉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정사를 보고 귀신제와 수륙제의 밀초를 쓰는지의 여부를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초의 밀은 전혀 벌을 죽이고 취하는 것이라 수륙제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기름불을 쓰는 것이 옳겠다고 말하니 참의 고약해는 말하기를 수륙도량은 성인의 법이 아니온즉 백성들에게 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진실을 불가하오니 없애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구구하게 등촉이나 다과 등을 논의 하오리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전에 전일에 글을 올려서 역설하였고 이제 또 이렇게 연대하여 가나니 뜻은 매우 옳다. 그러나 조종께서 선대 왕들이죠. 다 없애지 아니하신 일이니 아직 양례대로 행할 따름이다 하니 고약해죠. 고약해가 대답하기를 만약 옳은 도리가 아니면 속히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밀초 소백 소맥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한 말을 사나흘 담갔다가 삶아
띠어 묵은 누룩 두 대 술 비존 있거든 걸러 항인 엮고 동다해로 뻗은 복숭아 가지로 가란데 못하게 자로 졌다가 사흘 만에 차조밥 세 조개를 더운이로 넣고 자로 저 세니웰 만에 쓰라 이초는 차상 그릇 됐지 아니 하나니라 차조밥을 한 조개씩 세 준의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참 여기 번역문 있네. 네, 번역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밀 한 마를 3, 4일 정도 담갔다가 삶아 찢는다. 2. 묵은 누룩 두 대로 술을 빚어 익으면 걸러서 항아리에 넣고 동쪽으로 뻗은 나뭇가지, 복숭아 나뭇가지로 가라앉지 못하게 자주 섞어준다. 3. 3일 만에 차조밥 세 주걱을 더운 채로 넣고 자주 저어 21일 만에 쓴다. 차조밥을 한 주걱씩 10일 만에 세 차례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주걱, 복숭아, 가지가 필요합니다. 동쪽으로 뻗은 가지입니다. 예,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3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아우, 글자가 많죠. 정확한 내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원문에 글자가 많기 때문에 얘도 큰 화면에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보면 눈이 이제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곳에 넣다 보니 글자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요. 네, 번역문입니다. 밀의 양은 상관없이 일어서 맑은 물에 담근지 사흘 만에 건져 잠깐 말려 쪄서 갈대로 엮은 돗자리에 퍼낸다 이렇게 해서 쭉 밑에까지 이 법은 간단하게 만들 때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너무 복잡한데요. 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와 방법 3이 있습니다. 방법 4까지 있습니다. 방법 1 4단계에 되어 있고요. 방법 2는 총 4단계에다가 팁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먹을 때 만일 맛이 변화했거든 위에 헌 껍질을 걷어내고 누룩을 깨뜨려 큰 반대기를 만들어 불에 타도록 구워 돗 속에 박으면 좋아진다. 만일 초가 다 떠서 없어지거든 청주나 소주나 후주를 타면 맛이 처음과 같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3에는 2단계에 방법 4에도 2단계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갈대로 엮은 돗자리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병정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로 전순이 1450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보리 세 마를 아주 깨끗이 씻어 술을 빚어 섞기를 기다린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1. 보리 세 마를 아주 깨끗이 씻어 술을 빚어 삭기를 기다린다. 2. 병일에 즙을 걸러내어 항아리에 담는다. 3. 이튿날 정일에 찹쌀 두 마를 여러 번 씻어 푹 쪄서 이의 즙 항아리에서 같이 섞어 담는다. 단단하게 봉하고 두텁게 싸두었다가 발효되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2. 1. 여름이 되면 병일이나 정일 아침에 정화수 두 마를 길어다 누룩가루 한 대와 같이 섞어 항아리에 넣고 양지 바른 곳에 둔다. 2. 다음날 맵쌀 한 마를 깨끗하게 씻어 푹 찐다. 3. 김이 나가기 전에 곧 바로 이의 항아리에 같이 담는다.
21일이 지나 열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보리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곳에 기록이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박해통고, 농정회요, 후사신서, 해동농서, 재민요술도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보리로 초를 만드는 법, 대맥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황자, 보리누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당나무 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산림경제에 나와 있는 보리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을 보리로 초 만드는 법. 추모초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초를 빚을 때 창포 뿌리를 가늘게 썰어 깨끗이 말린 것을 같이 섞어 넣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유지, 기름종이, 푸른색 보자기, 쑥이 필요합니다.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보리식초 만드는 법, 대맥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리 두 마리를 취해서 이렇게 해서 14일이 지나면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보리 누룩 빚기, 식초 빚기, 보리 누룩은 3단계, 식초 빚기 3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일이 지나면 이거 식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보리 누룩 만드는 법 4단계, 보리 식초 만드는 법 4단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리 누룩에는 자리가 필요하고 보리 식초에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두 번째 보리 식초 기록입니다. 가을 보리 식초 만드는 법, 추모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단오나 칠성날에 거칠게 지은 가을 보리 한 마리를 푹 삶아 잘게 빻은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 한 잔을 사용할 때마다 술한 잔을 더 넣는데 청주를 넣어도 좋고 소주를 넣으면 더욱 좋다. 또는 소주를 걸러낸 후주도 된다. 초를 빚을 때 창포 뿌리를 가늘게 썰어 깨끗이 말린 것을 같이 섞어 넣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종이 항아리, 푸른색 보자기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항자는 누른 곰팡이가 난 보리 누룩을 말합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돗자리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두 번째 보리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추모초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월 5일 단오, 7월 7일 칠성날. 이렇게 해서 보리 한 마리를 거칠게 쓸어 폭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류수라는 건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발효된 추모초 한 잔을 쓰면 도로 맛 좋은 지주 한 잔을 넣는데 소주를 넣으면 더 좋다. 빚을 때 창포를 잘게 썰어 깨끗하게 말려서 같이 섞어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기름종이 푸른색 보자기 옆으로 하고요. 해동 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보리 해서 거가 필경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식초를 담근 지 21일이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돗자리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빠졌는데 기름종이겠죠. 해동농서 두 번째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추모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고사 차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월 5일 7월 7일에 이제 찐다 시작한 거고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발효된 추모초 한 잔을 떠서 사용하면 다시 맛 좋은 지주 한 잔을 넣는데 소주를 넣으면 더 좋다. 빚을 때 말린 창포 조각을 잘게 썰어 깨끗하게 말려서 같이 섞어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종이 항아리 쑥으로 엮은 푸른색 보자기가 필요합니다. 재민 요술 가사협 1500년대고요. 보리식초 대맥초법 원문입니다. 잠시만요.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참 많죠. 큰 화면에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에 한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니까 글자가 작아졌는데요. 고해상도로 촬영하기 때문에 40인치든 큰 화면 TV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또 이렇게 8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단맛이 나면 된다. 만약 맛있을 때는 다시 좁쌀밥 두세대를 넣어준다. 함량을 진작해서 더 넣거나 덜 넣는다. 14일 후에는 먹을 수도 있고 20일 후에는 잘 숙성된다. 향이 좋으나 진하기에 식초 한 잔에 물 한 공기를 섞어야 먹을 수 있다. 8월 중에 항아리 위쪽 맑은 식초를 떠서 다른 항아리에 저장하고 동이로 덮은 다음 위에 진흙을 발라두면 몇 년을 저장할 수 있다. 덜 익었을 때는 2-3일간 반드시 찬물을 항아리 바깥쪽에 뿌려서 열기를 제거한다. 생수가 항아리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 만약 기장이나 차조를 효모제로 쓰면 더 좋다. 흰 좁쌀이나 푸른 좁쌀 역시 쓸 수 있다 해서 다양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키, 풀속, 대추나무 가지, 항아리 동이, 밭 고무래가 필요합니다.
보리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방문과 조선무상 신칭요리제법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 방문 저자미상이고요. 17세기 말입니다. 맥초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보리쌀을 깨끗이 씻어 밥을 지어 더운 김에 노룩을 알맞게 섞는다. 2. 솥에 옮겨놓고 술을 부어 더운 데 둔다. 쉰 술로 하면 더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솥이 필요합니다.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30페이지고요. 보리초 대맥초 원문입니다. 원문이 너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아, 이걸 보면 안 되고, 번역문이 있고요. 조리법이 있습니다. 큰 화면이 있는 단말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습니다. 1은 7단계로 되어 있고요. 2는 3단계로 되어 있고, 방법 3은 5단계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 그릇, 배부자기, 갈대로 엮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사절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산가요록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산림경제는 홍만선 1700년대 간행했고요. 사절초법 원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있는 거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평일 새벽에 정화수를 큰 동이로 한 동이 정도로 준비한다. 2. 누룩가루 3대를 누렇게 볶아 정화수와 섞어 오장아리에 넣어 단단하게 봉한다. 3. 정일날 새벽에 찹쌀 한 마를 여러 번 씻은 후 쪄서 김이 새기 전에 누룩을 섞은 항아리에 넣는다. 4. 복숭아 나뭇가지로 골고루 휘저 단단히 밀봉해서 햇볕이 드는 곳에 두고 숙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평일에 동이틀 무렵 정화수 두 말과 누룩가루 세 대를 살짝 볶아 같이 항아리에 넣고 단단히 봉한다. 2. 이튿날 정일에 날이 밝기 전에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푹친다. 3. 찹쌀밥을 김이 새기 전에 이리 항아리 담는다. 4. 동쪽으로 향한 나무 복숭아 가지로 휘저어준다. 5.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밀봉하고 두텁게 싸매서 양지 바른 곳에 둔다. 맑아지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와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가 필요합니다.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1곳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뭐 식초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식초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성록, 주찬, 보감록, 지복유설, 주방문, 오주연문장, 전상구, 수은잡방, 박해통구,
임원 16지 농정회용 산가요록 고사신석 치생요람 규합총서 등 여러 문헌의 21가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성록 규장각 18세기고요. 식초초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세자궁에 매일 공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끝부분에 초, 식초가 6홉이고 이렇게 해서 식초에 대한 내용이 일성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좀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이나 기기는 없습니다. 기록이 없고요.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식초만 빚는 법, 방법, 양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월 5일 단오 7월 7석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팁입니다. 대추 10개나 5매를 넣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 유지 기름종이 숙으로 엮은 청색 보자기 필요합니다. 보감록 저자 미상이고 1927년입니다. 식초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지 항아리 복숭아가 필요합니다. 지봉유설 이수광 1614년 식초 고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거는 기록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리법이나 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시려면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초 또는 고주라고 또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맛이 변한 초를 다시 쓰는 법 구육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변한 초에 밀 한 줌을 오랫동안 볶아 송두리째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주연문장 전산고 이규경 19세기 꿀로 빚은 식초 밀초 두병 향이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 겨울에는 20일, 봄, 가을엔 10일, 여름엔 7일간 숙성한다. 무관용기 기름종이 대나무 껍질이 필요합니다. 수은잡방 김이오 1500년대 초고요. 사철초, 네, 사철 빚는 식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21일이 지나 개봉하였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소은자빵에 나와 있는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병일과 정일에 빚는 식초, 병정초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박해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식초 항아리 놓는 방법 안초옹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초항아리에 벽돌을 놓으면 습기를 막을 수 있다. 생수를 피해야 하며 손으로 꺼내거나 넣으면 쉽게 변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맛이 변한 식초 살리는 법, 치초 변미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임신부 때문에 초맛을 잃으면 차수레바퀴 속에 묻은 흙을 도가니에 넣으면 좋은 초가 된다. 변질된 초를 화장실 부근에 두면 다시 원래 맛을 찾는다. 뜨거운 술을 초에 넣으면 맛이 변하고 볶은 소금을 넣으면 초맛이 연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 예를 들면 임신했을 때 초맛을 잃으면 차, 거마, 지나간 자리, 흙을 도가니에 넣으면 좋은 초가 된다. 이 변질된 초를 화장실 부근에 두면 다시 원래 맛을 찾는다. 3. 뜨거운 술을 초에 넣으면 맛이 변하고 볶은 소금을 넣으면 초맛이 연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 밀 누룩으로 식초 빚는 방법 조맥 황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밀한 마를 푹 무르게 쪄서 떡을 만든다. 2. 끓임물 7사발과 누룩 한 대를 섞는다. 3. 술을 부어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임원 16지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밀한 마리에 물한 덩이를 넣고 삶는다. 여기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와 있고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 보자기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에 나온 세 번째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병일과 5일에 식초 빚는 방법. 사절 병호 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임원 16지 나온 식초 기록입니다. 누룩 없이 식초 빚는 방법, 무국 초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봄이나 가을을 막론하고 쌀 3마를 씻어서 3일간 물에 담갔다가 져서 항아리에 담는다. 7일이 지나면 곰팡이가 핀다. 쌀한 말당 끓인 물 3사발을 넣고 식혀서 항아리에 부어 익으면 쓴다. 쓸 때마다 그만큼 술을 부어준다. 삼삼방.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항아리에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식초 저장법, 수장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문유 삼감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가 필용에도 되어 있고. 조리법입니다. 방법이. 1단계에는, 방법 1에는 3단계, 방법 1에는 2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방법 2. 미식초 속에 볶은 소금을 넣는다. 골마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목이 긴 병, 숯한 덩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맛이 변한 식초 고치는 법, 의초 실미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방법 1, 2, 3이 있습니다. 1. 수레바퀴 속에 낀 말은 흙가루를 깨끗이 잃어 놓는다. 2. 식초 항아리 속에 1의 가루를 넣으면 맛이 돌아온다. 되어 있고요. 방법 2. 1. 항아리를 화장실 가까이에 두면 본래의 맛이 돌아온다. 되어 있고. 방법 3. 1. 숯을 달군다. 2. 식초 항아리 속에 달군 숯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동정 회유 최한기 1830년경 식초 보관 방법 수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초를 들때 가장 먼저 떠낸 것을 병에 넣는다. 2. 빨갛게 타는 숯한 덩이를 집어넣는다. 3. 볶음밀 한 주먹을 섞어 대나무 껍질로 밀봉하고 진흙으로 빈틈없이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껍질, 숯한 덩이가 필요합니다. 산가 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밀 누룩으로 빚은 식초, 구리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일시정지하셔서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방법 1은 6단계, 방법 2는 4단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 1은 항아리 빈 가마니 복숭아까지가 필요하고, 방법 2는 자기 그릇이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 1771년 식초를 보관하는 법 수초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 흙을 구워서 네모지게 한 벽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병, 항아리, 대나무 껍질, 방법 2에는 전서, 항아리, 방법 3에는 항아리, 수레바퀴에 묻은 흙이 필요합니다. 치생요람 강화 17세기 식초 빚기 양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매번 초를 사용하면 청주를 첨가해 넣는데 소주를 넣으면 더욱 좋다. 그다음에 초맛이 간 것은 수레바퀴 자국 속 흙을 항아리 주둥이에 붙이면 맛이 돌아온다. 대추나 오매를 넣어도 좋다. 벌겋게 타는 숯덩이를 넣거나 볶음밀을 뿌려 두어도 좋다. 도라지를 넣어도 좋다. 이렇게 다양한 응용법이 있습니다. 쑥으로 엮은 푸른 보자기와 기름종이가 필요합니다. 규합총서, 술방문, 빙어갑, 이씨, 19세기 초구형, 식초초,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설기를 찐 종이로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푸주라는 것은 술의 웃국을 떠내고 다시 걸은 술을 말합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술이 숙성되면 특이한 식초가 된다. 가을에는 햇, 은배와 밥만 익은 감을 넣으면 더 좋다. 창포 뿌리를 말려서 넣어도 좋다. 소주를 내는 후주로 만든 식초가 오래 두어도 맛이 좋고 변치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설기, 흰무리를 찐 종이, 항아리, 병이 필요합니다. 신선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에 두 곳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서유구 1835년경 신선 식초 만드는 법 선초방 원문이고요. 네, 번역문입니다. 고리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와 있고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맥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3단계, 고리말 만들기 1단계부터 3단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임원 16제에 나와 있는 신선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초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정화술 열병과 조은으로 한 말을 섞어 자기 항아리에 빚는다. 2. 쌀 3마를 푹 무르게 쪄서 곧바로 항아리에 빚어 넣는다. 3. 푸른 천으로 항아리 주둥이를 밀봉하고 쑥으로 덮어 싸서 햇볕이 드는 곳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천이 필요합니다. 쌀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통고와 고사시도 두 곳에 기록이 나와 있고요.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쌀 식초 만드는 법 미촉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습니다. 역시 정지하셔서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에서 1. 첫 초에 대한 내용이 5단계, 2. 두 번째 초는 2단계, 3. 세 번째 초 1단계, 4. 네 번째 초 1단계와 추가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법 2는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21일이 되면 좋은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도자기, 항아리, 가마솥이 필요합니다. 고사 신서 서명웅 1771년 쌀식초 미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가 많기 때문에 큰 화면에 단말기에서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와 방법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법 1에는 1단계부터 총 11단계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고 초가 오래도록 상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방법 2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초 빛깔이 적당하면 네 번째 초로 쓸 수 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고 방법 3에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되어 있으며 21일이 되면 좋은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종이, 항아리, 냄비, 병이 필요합니다. 쌀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2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쌀초 미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묵은 쌀은 창미라 하기도 하고 산미라 하기도 한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역시 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셔야 되겠죠. 방법 1, 방법 2, 방법 3. 이렇게 방법 1에는 4단계, 방법 2에는 총 6단계, 방법 3에는 5단계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방법 1은 독이 필요하고, 방법 2에는 병, 버들가지, 꼬챙이가 필요하고, 방법 3에는 독이 필요합니다. 연꽃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연꽃 식초 만드는 방법 연화초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제세인술 이렇게 참고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1. 밀가루 한 대와 연꽃 세 송이를 찧어 곱게 가루 내에 환을 만든다. 2. 종이봉투에 넣어 바람이 통하는 곳에 매달아 둔다. 3. 1개월이 지난 현미 한 마를 물에 하룻밤 불려 찌고 물한 말, 2의 연꽃가루를 함께 섞어 식초를 빚는다. 4. 종이를 7겹으로 층층이 단단하게 밀봉하며 매 겹마다 7일이라는 글자를 써 넣는다. 6. 7일이 지날 때마다 한 겹씩 벗겨내어 49일이 되는 날에 이렇게 밀봉한다. 7. 떠낸 초를 팔팔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기 서유구 1835년경 엿 식초 만드는 방법 이당 초방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엿한 근과 물세 근을 준비한다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거가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엿한 근과 물세 근을 준비한다. 2. 팔판 끓인 물을 엿에 부어 골고루 섞는다. 3. 따뜻하게 식으면 흰 누룩가루 도냥을 넣어 고루 섞어 병에 넣고 종이로 밀봉하여 볕에 쬐는다. 4. 봄, 가을에는 1개월, 겨울엔 45일, 여름엔 20일간 발효시킨다. 20일이 지난 표면에 흰 골마지가 생겨도 흔들지 않는다. 5. 골마지가 저절로 가라앉을 때쯤이면 식초가 완성된다. 6. 햇볕을 쬐지 않고 깨끗한 곳에 두고 자연스럽게 발효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솥과 병이 필요합니다.
전자손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8월 이렇게 해서 대초가 익을 무렵에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8월 대추가 익을 무렵에 반은 빨갛고 반은 하얀 것으로 한 말 준비한다. 벌레가 먹거나 상하지 않은 것으로 고른다. 2. 정화수 한동이를 길어다 대추와 같이 항아리에 넣고 단단히 봉한다. 발효되기를 기다려 맛이 좋으면 쓴다. 3. 맑은 것을 다 먹어 떨어지면 또 정화수를 길어다 붓는다. 또다시 초를 다 써도 같은 방법대로 하면 오래도록 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지개미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 경이고요. 솔지개미 식초 만드는 방법 수납조법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물류 상감지에 붉은 솔지개미 식초에 오리알과 술을 넣으면 맛이 달콤하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붉은 술지개미로 식초를 만든다. 한 줄입니다. 거기에 오리알과 술을 넣으면 단맛이 난다 해서 추가적인 팁이 나와 있고요. 진맥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밀 한 마를 깨끗이 씻어 충분히 찐다. 2. 찐 밀을 곱게 찌어 납작하게 떡을 만든다. 3. 끓여서 차게 식힌 물 7사발과 누룩 한 대를 합쳐서 잘 섞어 놓고 단단히 봉해준다. 맑아지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길 잃은 정묘 경호 개미 가보 기미이다. 또 신미 을미 경자일이며 초가 다 되어 어떻게 보았나라 상관없다. 7월 7일에 뭐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고리는 엽기잎, 당나무잎, 삼잎 등을 덮어 띄운 밀을 가리킵니다. 조리법 1. 7월 7일에 쌀 한 마를 아주 깨끗이 씻어 푹 찐다. 항아리에 담아 양지 바른 곳에 둔다. 2. 낮 12시나 날이 밝기 전에 위 찐 밥을 3등분한다. 3. 고리 두 대, 누룩 두 대는 섞어 놓는다. 4. 먼저 밥을 깔고 그 다음에 3의
보리 누룩을 깔고 마지막에 밥을 펴서 눌러둔다. 밥이 차거나 뜨거우면 보리 누룩이 더운 기운 때문에 맛을 잃는다. 5. 물 7사발을 천천히 부어 넣고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된다. 보리 누룩이 물 위에 뜨지 않게 한다. 6. 푸른 헝겊으로 항아리 입구를 덮고 또 솜이나 두꺼운 종이로 덮는다. 햇빛이 들지 않도록 한다. 7. 생삼으로 엮은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 밀봉하고 쑥으로 둘러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 푸른 헝겊, 솜이나 두꺼운 종이, 생삼으로 엮은 새끼줄이 필요합니다. 차조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문, 재민요술 두 곳에 나와 있고요. 주방문은 저자미상이고 17세기 말에 발행되었고, 차조초, 점속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차조쌀로 밥을 지어 잠깐 김이 나면 물 3마리의 누룩가루를 조금 섞는다. 2. 단단히 넣어 더운 곳에 둔다. 쉬면 술을 부어가며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 차조식초 출미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월 5일에 만들면 7월 7일에 익는다. 해서 하게 나와 있고요. 글자가 많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일시 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맑은 식초를 떠다 다른 항아리에 저장하면 몇 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나 생수가 항아리 속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열섬들이 항아리면 지게미는 5에서 6마리 불과하다. 위에 맑은 식초를 떠다 다른 항아리에 저장하면 몇 년 동안 저장할 수 있다. 5월 5일에 만들면 7월 7일에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운 채, 시루, 통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창포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초운작방, 임원16지, 농정회요, 고사신서 이렇게 문헌에 6가지 기록이 나와 있고요. 역주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 창포 식초, 창포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단원날에에서 계속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미초 만들기 4단계, 더초 만들기 3단계, 4단계,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절구와 항아리 필요하고요. 수은자빵 김유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청탁중주 너무 맑지도 너무 탁하지도 않은 중간수를 청탁중주라고 합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 14일간 숙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경 창포 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5월 초 나흘에 해서 10년이 지나도 초가 변하지 않는다. 삼삼방이 됐고요.
조리법 1. 참포 뿌리를 잘게 썰어 하룻밤 이슬을 맞게 한다. 2. 다음날 물한 동이를 참포 뿌리 다섯 데워 섞어 식초를 빚는다. 3. 21일 2 정도 발효시킨 다음 청주와 같은 비율로 넣어준다.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임원 16시 넣은 참포 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5월 5일에 해서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식초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좁쌀 한 대로 죽을 수어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참포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참포뿌리를 채취하여 항아리에 담아둔다. 2. 시간이 지나 곰팡이가 생기면 청주를 붓는다. 3. 누룩 한 덩이를 불에 구워 항아리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웅 1771년 참포식초, 참포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창포뿌리를 썰어 초빚는 법, 대추식초, 고사신서 이렇게 나와 있는 대추식초 만드는 법과 같이 하며 맛이 아주 좋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이렇게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창포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포초는 창포식초와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이렇게 창포초로 별도로 되어 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포초 상가유록 전순위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좀 많습니다. 큰 화면에서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방법 1에는 두 단계, 방법 2에는 4단계의 추가적인 내용, 방법 3에는 또 2단계의 추가적인 내용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풀은 헝겊이 필요합니다. 천리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제 농정회요도 두 가지 문란에 나와 있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천리초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천리초는 해서 거가 필요한 신은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1. 씨를 발라낸 오미 한 근을 초 다섯 대의 하룻밤에 담근다. 2. 이를 볕에 말리고 다시 초에 담가 볕에 말리기를 초가 없어질 때까지 반복한 후 가루로 만든다. 3. 가루를 다시 초에 담갔다가 쪄서 가시밥 크기 환을 지어준다. 3. 4. 한두 알을 뜨거운 물 속에 넣으면 곧 좋은 초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해놨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천리식초 만드는 법, 천리식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황자 노룩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황삼 초방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삼복 중에 진창미 묵은쌀에서 이 맛은 지극히 오묘하다 해서 그와 비교 상세하니까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황자 노룩 만들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식초 만들기 1단계부터 5단계, 4단계까지 되어 있고, 항아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연적으로 발효되게 이렇게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키, 그릇, 항아리, 명주, 천이 필요합니다. 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가지, 14곳의 기록이 있고요. 교합총서, 산가요로, 농정회요, 임원 16지, 부인필지, 시의전서, 조선요리제법, 우리음식,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 박해통고, 산림경제, 음식디미방 등 14곳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이고요. 초 담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채, 청, 색, 헝겊, 당나무 잎, 생, 삼실, 21가닥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초를 뜨는 법, 수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초를 뜰 때는 반드시 가장 먼저 떠낸 것을 병에 넣고 빨갛게 타는 숯한 덩이를 집어넣는다. 2. 다시 볶은 밀한 주먹을 섞어 대나무 껍질로 밀봉하고 진흙으로 빈틈없이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대나무 껍질, 숯한 덩이 진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산림경제에 나와 있는 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간에서 초 만드는 법, 속초법. 원문이고요.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이렇게 뒤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항아리 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산림 경제에 나와 있는 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백비탕, 여러 번 끓인 물을 백비탕이라고 하고요. 조리법 방법 1, 2단계, 방법 2, 2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병이 필요합니다. 박해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민간에서 식초 만드는 법, 속촉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시고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3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잘못된 술로 식초, 초 만드는 법, 폐주작초법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술을 담갔다가 잘못된 것에 물한 마를 타서 독에 붓는다. 2. 볕을 쪼이다가 비가 오면 뚜껑을 덮는다. 3. 옷이 나서 가라앉으면 초의 맛이 향기롭고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이 필요하고요.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94페이지 초 기록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조선 요리제법 방신형 1921년 109페이지고요. 초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냄새가 너무 나면 약주나 막걸리를 부어 더운 곳에 항상 두고 씁니다. 겨울은 물론이거니와 여름에도 더운 곳에 두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시의전서 저자미상이고 1800년대 말 초안치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 완전히 익기 전에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필지 빙어가 이시 19, 20세기 초 초에 초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집집마다 초가 다 있을 것이다 해서 가을에 난 배와 밥만 익은 감을 넣고 창고 뿌리를 말려 넣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밀누룩으로 초 빚는 방법 조맥황초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밀은 분량에 상관없이 깨끗이 이런 맑은 물에 3일간 담갔다가 건져내어 물기를 없애고 쪄서 해서 49일이 지나면 익는다. 거가 필요되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의 최한기 1830년경 속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차조 또는 청량미 두 대, 경미 한 대를 여러 번 씻어 밥을 짓고 물 세 대를 활발 끓이는 식힌다 해서 쭉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에는 사기항아리, 방법 2에 병, 방법 3에도 병이 필요합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초맛을 고치는 방법, 이초법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탄, 화력이 센 참수철 백탄이라고도 하고요. 조리법, 방법 1. 1. 밀 한 줌을 누렇게 볶는다. 2. 식초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2. 1. 수렵 바퀴에 낀 흙 한 줌을 식초 항아리에 넣는다. 네, 3. 방법 3. 1. 백탄을 완전히 빨갛게 태운다. 2. 식초 항아리에 담는다. 7일 후 맛이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교합 총서, 빙어각, 슐방문 원문이고, 빙어각 이씨, 19세기 초, 초빈 길이를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초 빈는 길이는 신미 경자 을미, 술 빈는 길과 마찬가지다. 해서 나와 있고요. 조리법 1. 병일에 깨끗한 물 한 동이를 준비한다. 2. 누룩가루 4대를 누렇게 볶아 이를 1이 깨끗한 물에 넣고 섞어서 오지항아리에 넣는다. 3. 이 항아리를 단단히 밀봉하여 두었다가 정일에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찐다. 4. 3의 찹쌀밥이 뜨거울 때 2의 오지항아리를 넣고 섞는다. 5. 복숭아 가지로 오지항아리 속에 저어서 두껍게 밀봉한다. 6. 오지항아리를 햇볕이 좋은 곳에 두면 식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항아리 복숭아 가지가 필요합니다.